보이지 않는 나와 보이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어놓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으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가 되어서 일어나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먼저 지음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에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뼈다귀들로 명하여 사람이 되게 하라. 명령하니까 소리가 나더니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덮여서 대군대가 되어서 사람의 형상을 입었으나 살아나지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생기로 명하여 그 속에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로 명함에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다 일어나서 산 사람이 되고 대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기로 명하여 그 시체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한 것도 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속에 들어있어야 산 사람이 되고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 보이는 나, 즉 영혼의 실상을 우리가 깊이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나는 즉 영혼이 나의 진실한 존재이며 영혼이 떠나면 보이는 나, 즉 육체 그 사람은 와해되고 해체되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육체를 옷 입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얼마간 숨겨놓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판값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 재산 팔은 전체 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시고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재산이 팔지 않고 있을 때도 너희 재산이요 팔아도 너희 재산인데 왜 너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자 그 영혼이 떠나가며 그가 죽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가니까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 부인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얼마 있다가 베드로 옆에 나타날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재산 전체를 다 팔은 돈을 헌금으로 가져왔느냐? 그러합니다. 왜 너희 남편과 공모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느냐?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내고 온 사람들이 이제 문간에 이르렀으니 너도 데리고 가서 장례 지내려 하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니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속에 있을 때 살아있지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 인간은 영혼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 몸에 있을 때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천막처럼 걷어치워버리고 영혼의 사람, 속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선생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이 있고 난 이후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떠나 내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바울 선생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도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 안에 살든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천국에서 살든지 영혼이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따름이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실화를 들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한 부자가 화찬란하게 삶을 삽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붉은 자색 옷을 입고 그는 날로 연락하면서 삽니다. 그는 인생이 그와 같은 쾌락 속에 영원히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내세와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헌데가 되고 병들었습니다. 추우니까 개를 안고 잤습니다. 개도 그 앓는 헌데를 핥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지만은 그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속에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속에 천국이 가득 들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겉이 휘황찬란해도 속이 텅 빈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지요. 거지 나사로는 죽으니까 일꾼들이 와서 그를 끄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처소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음에 화찬란한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그 영혼이 아름다운 묘비를 세운 무덤 속에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을 떠나서 저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 영적 세계가 두 곳으로 갈려졌습니다.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습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음부가 고통스러웠던지 물 한 방울, 한 사발도 아닙니다. 한 컵도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냉수 한 방울만 가지고 내 혀를 식혀달라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거부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영화로움을 체험하고 너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기도한 적이 없지만은 그 불꽃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을 알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요 소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말은 믿을 것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증거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지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막지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영혼이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져도 그 불멸의 영혼은 천국이나 음부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해보십시오. 대화합니까? 영혼이 떠난 죽은 몸을 보고 사랑한다 해도 대답하지 않고 미워한다 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타락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와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태어났는데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베소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범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으나 이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로 사는 사람 보십시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하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지 전혀 신령한 세계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만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것이고 육체의 욕망과 정욕만이 현실적인 것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건너편의 영적인 세계는 육체로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하룻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셨으면 당신이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장 니고데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이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신령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교육받은 육이요 종교를 가져도 종교를 가진 육이요 철학을 공부해도 철학을 가진 육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도 윤리와 도덕적인 육체에 불과하지 육체 스스로가 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육체 속에는 영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면 성령이 와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이 언제나 육이지 육의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가 영의 사람은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영의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땀을 흘려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천국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뚫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교육도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함께 죽고 장사죄인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영생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용서도 거듭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첫째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원래 기독교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근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 그의 믿음은 형식적일 뿐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주일 교회만 나가고 설교만 들었지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날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너무나 쳐서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자기의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눈이 얼마나 왔기 때문에 그날 가보니까 교인이라고는 한 다섯, 여섯 명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도 눈에 가려워서 교회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앉아서 기다려도 목사가 와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다급하니까 일어나서 성경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는 말씀을 읽고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라는 것은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들거나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자 설교 미천이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 둥그레둥그레 하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바라만 보세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눈앞에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젊은 청년 스펄전이라는 청년이 와서 앉았거든. 그래서 애꿎은 청년을 보고 청년아! 왜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니? 구원을 못 받았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러고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설교에 스펄전 청년은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낯선 금에 찔려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나는 교회에 늘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 집사님이 날 보고 청년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날 그 자리에 스펄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신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그때 헌신하여 17살 나이로 런던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지 한 달이 못 되어 성도가 450명으로 부흥하고 1년 만에 2만 명의 집회를 인도하는 위대한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늘 복음의 영광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깨우치는 설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난다는 진리를 항상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집사님은 간단한 설교 말씀을 하고 재료가 없어서 혼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집사님의 설교를 든 스펄전은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부록 한 사람이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장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할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난 사람인 것 같으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의 사람이 살아났는가 안 살아났는가는 제가 말씀하는 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속에 들어와서 그 생애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말씀과 관계가 없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연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읽고 옛사람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1대 카피라이더인 이만재 씨가 쓴 막 쳐낸 찐빵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식이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단지 아내와 결혼할 때 나는 꼭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따라 주일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무리로 그러셨다는 얘기가 나오면 속으로 목사가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너무나 잘하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택도 없이 보이는 그 말씀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두 날 가진 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이 영혼을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어 속사람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듭남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 중에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젓고 다니며 오로지 술과 붓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붓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리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 희한한 일이 아닌가.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털보 아저씨의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으니 희한하고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는 그래 그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감각과 욕망과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면 당장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닫힌 말씀이었는데 거듭나자마자 성경이 열린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성경을 주면은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하겠지. 거듭나자 이 말씀은 모두 적과 종이꿀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전체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는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애가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또 사는 사람은 성령의 꿈과 감동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꿈도 꿉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게 용서와 의와 영광이 되시고 내게 성령 충만과 거룩함이 되시고 내게 치료와 건강도 되시고 내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되시고 내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마음의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속에서 즐거워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화성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어깨가 으쓱해지고 야, 나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 안에서 전인 구원을 얻은 사람이구나.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바되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의 체험인 것입니다. 1846년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일약 작가로 명성을 날렸으나 소련의 전제 군주에 대한 저항 결사대에 가입했다가 그것이 발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황제의 특사로 형이 면제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실은 열차가 가니역에 멈췄을 때 그의 동료의 아내가 그에게 작은 성경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유배지에서 밤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시베리아 유배지에 압송되어가는 죄수가 시베리아의 그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형은 파멸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진리를 깨닫는 새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859년 유형을 마친 후 도스토옙스키는 불효의 명작으로 꼽히는 죄와 벌을 발표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 그만큼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감각이나 체험이나 이성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감각으로 살고 체험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그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서대교구 이원군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고 마음에 굉장히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원군 장로님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장로님은 어릴 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부작용이 생겨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암세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암세포가 무릎뼈까지 전이되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데 몸속에 나쁜 세균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게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릴 때 입은 화상이 잘못되어서 암이 온 다리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자를 수도 없는 것은 희한한 균이 생겨서 다리를 자르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고치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이성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장로님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았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장로님은 늘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으므로 나는 나았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았다. 치료함을 받았다. 이 암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 거짓되고 헛된 암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그는 말씀의 구석에 서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검사를 했는데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쁜 세균이 사라져서 암 제거 수술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암 제거 수술을 받고 급속히 회복되어 4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며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자 3년 뒤에는 암세포가 아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사람은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의 사람은 천국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악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묶이고 우리 입술의 말로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간증을 읽고 굉장한 감동을 입었습니다. 인도의 감리교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9살 가까웠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리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목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자기가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면 밤낮 상관없이 눈만 뜨거들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소리쳐 달라고 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존스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매번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존스 목사님은 중풍에 걸려서 옴짝도 못하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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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의 히말리아 산지로 휴양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쉬지 않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고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땅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사용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하늘나라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땅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하늘나라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별 도리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사 하면 하나님이 야 이 위선자야 입 닥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별 도리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켈케타 빈민촌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자선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안 보이는 나, 즉 속사람인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용서도 못해주고 사랑도 못해주고 아글바글 물고 찢고 싸우고 남 흠보고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요사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와 가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으로 산다면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 눈의 굴절광학 연구로 노벨 이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나타낸다. 머리가 좋고 이해를 잘하고 총명하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으면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 즉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후피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인 속사람은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져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로 예수님이 그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줄이 이어지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지만은 그러나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생기를 명해서 들어가게 하니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생기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살고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육체 속에 갇혀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신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